그럼 손님이 오던가요? 처음에 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열었는데 너무 이제 손님이 안 오더라고요. 처음에 당연히 뭐 뻔한 스토리일 수도 있긴 하겠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대충 계산했을 땐 하루에 한 100만 원, 일매출 100만 원 정도는 찍어야 이게 월세 내고 뭐 하고 우리가 일하는 시간에 어떤 최저임금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루에 보통 그때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 정도 매출이 한 계속 까먹고 있어요. 네, 두 달, 세 달 정도 그렇게 나오다가 네. 네. 그걸 반전시킨 계기가 있었나요? 그게 이제 뭐 입소문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디에 차리셨어요? 선릉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대랑 선릉 중에 고민을 하다가 네. 그때 설문조사 했을 때 선릉이 조금 더 결과가 좋았어요. 네. 그래서 선릉에 이제 직장인 한 건에 차렸는데 네. 처음에는 뭐 10만 원, 20만 원 나오다가 저희가 중간에 한번 메뉴를 바꿨어요. 왜냐면은 처음에는 그 서브웨이처럼 네. 다 채소 고르고 토핑 고르고 드레싱 고르고 이렇게 하겠거든요. 모든 메뉴를. 근데 이제 샐러드 전문점이라는 것도 별로 없는데 네. 그렇게까지 막 다 고르게 하니까 너무 어려워하는 것, 네,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우리는 그래 그럼 음식은 샐러드지만 약간 맥도날드처럼 좀 저렴한 가격에 좀 빠르게 한번 딱 네. 직관적으로 한번 제공을 해보자 해서 이제 대표 메뉴를 넣고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도 나면서 이제 매출이 그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그거 같아요. 매장에 아침부터 밤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뭔가 마케팅적인 생각을 하기도 되게 어려워. 너무 바쁘니까. 네, 너무 바쁘니까 그때. 아침에 이제 집에서 6시에 나가서 네. 끝나면 한 11시? 집에 오면 12시? 그러니까 6시부터 거의 12시까지 계속 이제 매장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는 시간 빼고 거의 계속 네. 매장에 있으니까 뭔가 어떻게 홍보해야 되지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고 생각을 해도 실행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저. 거기서 어떻게 이 사업, 그때만 해도 자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완전. 자영업에서 어떻게 네. 비즈니스로 피벗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저희는 이게 잘 되면은 프랜차이즈화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네. 왜냐면은 샐러드라는 게 이제 막 요리를 막 해야 되는 음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채소랑 여러 가지 토핑 넣어서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드레싱만 맛있으면. 그렇죠. 예. 네. 스킬이 필요한 요리가 아니니까 네. 프랜차이즈 하기 좋겠다 해서 처음부터 이제 네. 아 죄송합니다. 네. 네. 처음부터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일단은 프랜차이즈를 어떻게 하는지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렇죠. 알 수가 없죠. 네. 아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네. 모르니까 그러면 모르니까 일단 매장을 우리가 매장을 여러 개 해보자. 그래야지 다매장을 해야 뭐 어떻게 물류를 여러 개 매장일 때는 공급을 하고 네. 여러 개 매장은 어떻게 걸려야 되는지를 뭐 매뉴얼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네. 그래서 처음에 직영점을 3호점까지 저희가 늘렸던 거예요. 근데 물론 1호점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절대 이렇게 늘리기는 어렵고요. 네. 사실 더 대출을 했죠. 아. 더 대출해서 이제 법인 세우고 네. 더 대출해서 이제 무리하게 3호점까지 오픈을 했었던 거예요. 네. 아 아니 진짜 네. 무슨 그러니까 앞뒤 안 재고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이제 너무 어리니까 그 좀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게 망하면은 네. 우리한테 떨어지는 빚이 얼마고 그때는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취직해서 한 달에 얼마씩 갚으면은 뭐 한 30대 한 중반이면 뭐 30대 초중반이면 갚겠다 네. 뭐 이런 생각으로 그냥 아 최악의 상황에는 취업한다. 아직 망하면, 너무 어리니까. 네 너무 어리니까. 25살이니까. 그쵸 25살이었으니까 아, 20대 때만 할 수 있는 선택이 또 있네요. 그쵸 지금이었으면은 아마 절대 못했을 것 같아요. 아... 네, 중간에 왜냐면은 너무 어려웠던 시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아마 못 벗어났을 것 같아요 지금 했다고 하면. 네. 네. 아 그래서 3호점까지 그냥 1호점이 겨우겨우 돌아가는 상황인데 3호점까지 네. 그냥 빡 늘려버린 거죠. 아 이제 1호점은 매출은 이제 대박이 났죠 처음에는. 대박이 났어요. 네, 1호점은 이제 예, 예. 그러니까 2호점, 3호점 차릴 만큼의 돈을 이제 다 1억씩 들어가니까 1억 넘게 네, 네. 그 정도 돈을 단기간에 벌진 못했지만 네. 이제 일매출은 200만 원 정도씩 나왔어요. 그러니까 입소문 나면서 네, 네, 네. 그러니까 월 매출로 치면은 거의 이제 주말 빼고 거의 한 4천 이 정도가 나왔던 네. 거죠. 사실 그 정도면은 꽤 높은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네. 1호점, 2호점 둘 다 이제 그 정도 매출이 나서 여기는 이제 잘 운영이 됐었고 네. 3호점까지 어느 정도 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가맹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가맹 무늬가? 네, 가맹 무늬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게 막 줄 서고 이러니까 네. 자연스럽게 손님 중에서 이제 나 하나 해보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아, 줄 서니까? 네네네. 아... 줄 섰는데 이제 이게 검색해보면은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뭐 여기 한두 개만 있는 거니까 네. 사람들이 이제 이거 지금 아직 프랜차이즈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하나 내볼까? 이런 식으로 되게 자연 발생적인 무늬가 생겨요. 이거 아마 뭐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프랜차이즈도 아마 아, 초기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그게 들어오면 그분이랑 가서 그거 똑같은 거 내주고 그쵸.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매뉴얼 같은 거 만들기 전에는 들어와도 이제 아 저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하고 조금 몇 분 네. 정도는 거절했었고 어느 정도 이제 세 개 매장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매뉴얼 시스템이 잡힌 것 같다라고 판단했을 네. 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매장을 냈죠. 같이 아. 가서 입지도 고르고 네. 저희도 가서 그 매장에서 일도 하고 뭐 그러면서 네. 아, 그 매장에서 가서 일도 해주셨어요? 처음 했는데 처음에 아. 네. 청소하고 이제 같이 하고 그랬었죠. 네. 아, 그러다가 보니까 투자가 들어왔나요? 네, 그렇게 하고 매장이 조금 늘어났을 정도의 네, 투자 제안이 들어왔었고 네. 아, 몇, 얼마나 됐었어요? 매장이 그때? 그때 한 10개 정도 아, 네, 됐었어요. 지금은 몇 개인가요? 지금은 한 80개 정도 네. 아, 네, 아직 뭐 그러니까 아 나도 그런 그때 그런 기회가 있었네. 저도 네. 저 처음에 막 그런 거 문의 많이 왔었거든요. 스튜디오 아 네네네 내고 싶다고. 근데 저는 내면은 내 경쟁자가 될까 봐. 아 저 아, 되게 근시안적이에요 사람이. 아. 저 당장 내일만 보고 살거든요. 아. 그래서 아 그래서 저는 그 뭐야 프랜차이즈를 만들 생각도 안 하고. 1호점, 2호점, 3호점을 다 다른 이름으로 냈어요. 아. 홈페이지도 다 하나씩. 브랜드를 아예 다른 브랜드로 냈어요. 네. 아, 네네. 왜냐면 하나씩 팔라고. 아, 아 근데, 아, 네. 아 그렇구나. 아, 네. 하나씩 잘 되면, 이게 산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권리금. 네네, 권리금 네. 산다는. 네. 근데 그때 안 팔았죠, 계속. 막. 스튜디오 프랜차이즈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잘. 네.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렇죠. 그래서 3호점까지 하다가 네. 아, 접었죠. 근데 그 아 그런 식으로 거기서 그거를 잡고 나가느냐 아니면 이 사람이 아 얘가 잘 되면 내 손님 줄 텐데 이러면서 끊느냐. 아, 여기서 이제 선택의 기로가 되는구나. 아, 네. 저 지금 방금 처음 느꼈어요. 아 네. 아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로 나가는 그런 거였구나. 이런 거를 아 어디서 그 포인트가 있을까 계속.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프랜차이즈라는 게 어떤 이런 큰 플랜을 가지고 처음부터 사업화 계획을 갖고 막 이렇게 큰 거대 자본으로 하는 네네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네네. 아, 그런 자연 발생적인 무늬를 하나하나 이렇게 안고 가면서 네. 처음에 가서 거기 청소도 해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늘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사실 시중에 프랜차이즈 브랜드 중에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네. 좀 오래가는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브랜드들은 대부분 그런 식으로 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막 기획된 프랜차이즈도 물론 잘 되는 곳들이 있긴 네, 한데 네, 네. 이렇게 경향적으로 보면은 뭐 좀 본죽이나 이런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그런 브랜드들은 정말 탄탄하게 오래 가잖아요. 본죽은 키워서 된 거예요? 본죽은? 네? 본죽도 원래 본죽 하나 있다가 이렇게 네. 가지 치기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아~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렇구나. 네. 아 저는 그런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오프라인 매장을 프랜차이즈화 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얼마나 자본이 들까? 이거 내가 하나 내는데도 거의 1억이 드는데 그럼 뭐 10개 직영을 낸다 그래도 1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 나 같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러면 그게 이제 확장해 나가는데 당연히 기본적으로 맛은 있어야겠죠. 그쵸. 예, 일단 당연히. 기본적으로 1호점에 이렇게 줄이 쓰고 예. 매출이 일반적인 로드샵보다는 조금 더 훨씬 많이 나와야 아. 이게 자연발생적인 무늬가 생기는 것 같아요. 줄을 서야 된다.
네. 줄 설 정도로 잘 돼야 되는 거죠. 1호점은 그렇게 돼야지 이게 아. 프랜차이즈화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것 같아요. 물론 안 그런 사례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네. 보통은 네.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문의나 이런 것도 자연적으로 들어오게 된 건가요? 네, 이제 뭐 아는 분들 통해서 이제 뭐 투자 네. 제의도 들어오고 네. 네, 뭐 저희가 먼저 투자 이렇게 받으려고 네, 유치하려고 한 것도 있었고요. 네, 아. 네. 네, 그래서 대학생 때 아무 그게 없잖아요. 네, 네. 날 그쵸. 때부터 내가 뭐 음식점에 대한 지식을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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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공부 같은 걸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희 둘 다 이제 요리에 대해서 이런 거는 잘 모르는 상태. 물론 저는 요리는 좋아하긴 하는데 네. 막 전문적인 지식은 있지는 않아가지고. 요리를 전공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제 사회학 전공하고 공론대표 이제 경영학 전공인데. CC예요? 아니, 아니요, 남자예요. 아, 아. 네. 아,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 갑자기. 어머. 아 죄송합니다. 아유, 그럴 수 있죠. 아 예. 네, 그래서 아 저도 왜냐면 샐러디가 약간 네. 뭔가 이렇게 여성 타겟의 매장이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네네. 저는 공동 대표라고 하길래 네, 한 분은 여자분이. 네. 아 그 너무 좀 저 초면에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아, 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아이템을 먼저 정하고 네. 시작한 건 아니고 아, 네. 사업을 이제 둘이 하자 이제 학교 졸업하기 전에 해보자 네, 해서. 네. 그 당시 한국에 샐러드 점점이 거의 없었어요. 한 어. 두세 개? 근데 이게 그게 몇 년도인가요? 그게 2013년도예요. 네. 얼마 안 됐네요. 그쵸, 한 6년 정도 네. 됐죠. 근데 이제 한국에 이게 시장에 그 아이템이 없다는 거는 사실 네. 시장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아니면 진짜 아무도 생각 못했을 수도 있고 네. 이제 둘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저희 생각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샐러드에 대한 수요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없지? 왜 없지? 계속 네.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한번 그냥 한번 저희가 직접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다니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무작정 이제 설문지 같은 거 돌렸었어요. 네. 처음에는 네, 네. 그래서 그냥 이대 앞에랑 뭐 선릉역 앞에서 이제 저희가 직접 설문지 만들어가지고 네. 그냥 길에서 돌렸어요. 아. 네,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설문지 하나만 해주세요 이러면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요를 확인을 해봤었죠. 네, 이게 진짜 생기면 먹을지 안 먹을지에 대해서 네. 물론 문항 짤 때도 조금 많이 생각해서 짜긴 했었는데 네. 그냥 물어보면 사람들이 당연히 뭐 한 번쯤 사 먹겠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으니까 네. 조금 정교하게 짜긴 했었는데 그렇게 해서 무작정 돌려보고 네. 어느 정도 이제 수요를 확인을 해봤었죠. 처음에는 아, 네네. 사회과학부라고 했죠. 네, 사회학과. 네. 사회학과. 네. 사회학과에서 그런 거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그렇죠. 설문 설문하고 예, 예. 오, 잘하시네요. 그거, 예. 카이 검증하고 네. 그거 배우잖아요. 예, SPSS인가?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네. 아 그걸 잘 활용을 하셨네요. 네, 약간 네. 아...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먹는 샐러드를 이제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조합해서 이제 여기저기 먹으러 다녀봤죠. 뭐 레스토랑들도 네. 가서 먹어보고 하는데 저희가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이제 샐러드의 맛을 좌우하는 게 토핑도 물론 중요하지만 드레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아... 드레싱 맛이 사실상 샐러드의 맛을 좌우한다고 네. 느껴서 드레싱을 이제 먼저 개발을 했었죠. 그럼 이제 유명한 드레싱들 이제 있잖아요. 뭐 시저 드레싱, 허니 머스터드 네, 네, 이런 네. 게 있으면은 이제 구글에서 그냥 시저 드레싱 이제 검색을 해서 네. 거기 이제 레시피가 한 몇백 개에 한 천 개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저희가 엑셀 1번부터 해가지고 다 해봤어요. 처음부터. 아... 그래서 하나 그러니까 드레싱 리스트업을 한 10개 정도 하고 네. 이거를 하나당 몇백 개씩 다 만들어 봤어요. 아... 그래서 다 먹어보고 근데 그 드레싱이 되게 기름지거든요. 네. 기름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네네. 막 헛구역질 하면서 몇백 개씩 먹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맛이 괜찮은 걸 추린 다음에 이거를 네. 이제 좀 한국 사람들이 좋아할 만하게 조금 변형을 시켜서 몇 가지를 이제 후보를 추려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네. 이제 약간 시식회 같은 걸 했었어요. 그럼 그거는 처음에는 그냥 이마트 같은 데서 사와서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코스트코 가서 재료들 사가지고 네. 뭐 없는 거는 이제 저기 남대문 시장 가면은 그 식재료들 아~ 수입 식재료들 파는 데 있거든요. 네. 수입상가 네, 지하 네, 네. 거기 가서 이제 잘 마트 없는 거는 거기 사가지고 네. 배합해서 이제 친구들 한 번씩 먹여보고 친구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도 하고 그래 그런 식으로 약간 아~ 네, 조금 그런 뭔가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했었어요. 네, 개발을. 그렇게 한 다음에 네. 할머니한테
저기 받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식당을 차린 거 아니에요? 그쵸. 처음에 그래서 식당을 차린 거죠. 네, 둘이서. 근데 그때는 제가 25살이었으니까 네. 별로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번다는 거에 대한 개념도 아직 완전히 네. 이제 성립이 안 돼 있었고 네. 뭐 한 달에 얼마 정도 벌어야 되는지도 잘 개념이 없고 네. 일단은 그냥 사업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 막 사업을 하고 싶으니까 그걸 차린 거예요. 일단 이제 여기서 네. 어느 정도 돈이 벌릴지 어느 정도 팔아야 돈이 이렇게 남을지에 대한 개념도 많지 않았고 이 매장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도 사실 잘 몰랐었어요. 처음에 오픈할 네. 때까지도 네. 그래서 조금 힘들었었죠. 처음에 그 하나 할 때 세상에 네. 근데 사실 본질은 저희가 지금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하는 거랑 네. 매장 하나를 운영하는 그 자영업이랑 본질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는 그 매장 하나 운영할 때처럼 저희 본사 사무실 직원분들 인건비 똑같이 주고 이거를 뭐 고정비용 줄이고 이런 네. 생각하는 그 네, 네. 그런 요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본사 운영하는 거랑 매장 하나 운영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아, 네. 그 가장 자영업에서 프랜차이즈로 갈 때 겪게 되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뭐예요? 보통 업계에서 많이 말을 하긴 하는데 이게 한 매장 수가 한 4, 50개 정도가 넘어가기 전까지는 네. 본사의 수익이 많이 발생하기가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본사가 아. 수익을 가져가기가 네. 거의 어렵 다고 안 된다. 네네 잘 수익이 발생을 안 해요 본사에서. 네. 아 왜죠? 원래 내가 운영하던 것도 있고, 네. 가맹점에서 가맹 수수료도 받을 거고, 네. 물품 공급하면서 유통 마진도 생길 텐데. 네네. 그런데 이익이 안 남는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저도 처음에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잘 안 네. 믿었었는데 네네. 막상 그 단계를 거쳐 오니까 네. 신기하게 이게. 어쨌든 매장 수가 늘어감에 따라서 본사 인력을 그에 맞게 채용을 하잖아요. 뭐 네. 매장 관리하시는 분들, 뭐 슈퍼바이저 분들도 채용하고, 뭐 네. 디자인 하시는 분 채용하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그 속도에 맞춰서 채용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사무실도 얻고 이러다 네. 보면 이 고정비들이 발생하는데 초기에 네. 이제 매장이 뭐 10개, 20개 될 때는 사실 이 각 매장에서 들어오는 수익이 많을 수가 없거든요. 아. 왜냐하면 일단 규모의 경제도 안 되고 네. 저희가 뭐 물류를 공급해도 이게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단가도 낮추기가 어렵고 아. 그리고 또 초기 투자비 있잖아요. 네. 초기에 이제 뭐 가맹비, 교육비 그리고 매장 인테리어 투자비 같은 것도 네. 사실 초창기 브랜드는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아. 왜냐하면은 네. 그 다른 브랜드 큰 브랜드들 많은데 그쵸. 여기도 많이 똑같이 비싸면 여기를 네. 선택을 안 하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수익 구조가 안 좋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매장 수가 아. 어느 정도 늘어나기 전까지는. 네. 아. 그 직영점들도 처음에는 저희가 직접 가서 일하고 직접 다 관리했지만 네. 이제는 다 각자 점장이 있고 또 이 직영점들을 총괄하는 직원이 또 따로 있고 네. 뭐 이렇게 또 고정비가 늘어나니까 직영점에서도 수익이 막 엄청 많이 발생하진 않고. 아, 네. 저는 그래서 접었는데. 네, 그렇죠. 아시잖아요. 네, 아니 그게 왜 그러냐. 저 직원이 직원을 뽑는 상태가 돼야. 네. 제가 이제 좀 편해지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일도 할 수 있고 저 유튜브 맞아요. 채널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네. 그런 거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순간까지 직원을 계속 뽑다 보니까 그쵸. 남는 게 없더라고요. 네, 맞아요. 직영점은 그쵸. 네. 그래서 아 내가 이거를 얘네를 위해서 그냥 계속 유지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그냥 접어버리자 하고 접었죠. 사실 그게 개인이 들어가서 내가 일하면 사실 많이 어느 정도 벌 수 네, 네. 있는 구조긴 한데 네. 네. 아 그게 한 몇 개라 그랬죠? 한 50개 넘어갈 때까지는 계속 그 상황태다. 네, 보통 업계에서는 보통 뭐 선배님들 말 얘기 들어보면 50개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브랜드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 네, 조금씩은. 네. 셀러디는 좀 더 괜찮으세요? 저희요? 네. 저희는 뭐 그렇게 사실 저희가 취급하는 그 품목이 채소가 네. 제일 많잖아요. 네, 네. 근데 채소가 단가가 생각보다 높아요. 아... 네, 그래가지고 저희도 그렇게 아직까지는 네. 뭐, 아, 그 네. 채소 같은 거는 뭐 가락시장 이런 데서 가져오나요?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제 그런 데서 원물을 받아서 네. 매장에서 직접 원물이라는 게 네, 그냥 뭐 예를 들면 양상추 이렇게 통으로 네, 돼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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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걸 받아서 이제 매장에서 직접 썰어서 네. 했었는데 이제 매장수 늘어나면서 네. 지금 이제 그거를 가공 설비를 갖춘 업체들이 있어요. 아... 공장처럼 그래서
그 업체들은 이제 뭐 농장도 가지고 있고 네. 농장에서 물량이 모자라면 다른 농장이나 가라시장에서 사와서 거기서 이제 썰어서 뭐 가공이 된 채로 이제 공급이 되는 네. 프랜차이즈화를 하려면 그쵸 가공이 된 채로 가지 않으면 매장에서 이게 썰고 이러면 너무 네.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아르바이트를 쓸 수 있는 그쵸 그러니까 네. 비숙련 노동자도 사용해도 관계없는 상태로 이제 그 그쵸. 환경을 구축을 하신 네, 거죠. 네네네. 아... 처음에 할 때는 주변에서 엄청 이제 다 한 번씩 조언을 하잖아요. 네. 식당이란 아이템은 되게 친숙하니까 야, 식당은 이래야 돼, 뭐 이래야 돼. 엄청 주변에서 한 마디씩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아이템은 어때? 뭐 주변에서 의견을 너무 많이 주다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식당 창업에서는. 그래서 조금 그냥 내 생각대로 조금 고집 있게 그냥 밀고 나가고 주변의 의견들 약간 버리고 고집 있게 밀고 나가야 약간 조금 멋있는 브랜드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주변 의견 다 참고해서 뭐 그래 이래야지 또 이래야지 이런 거 하나하나 덧붙이다 보면은 평이하게. 조금 내 네, 정체성 없는 것 같고 조금 그냥 사람들이 아 이건 안 돼 해도 그냥 내 의견대로 가야지 조금 그래도 조금 눈에 띄는 브랜드가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고집 있는 창업자분과 네. 오늘 긴 얘기 나눠봤습니다. 긴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